일하는 시니어가 행복하다. 시니어가 일하는 사회가 행복하다. 길어진 인생, 활기차고 풍요로운 노년을 위한 일자리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른바 행복한 노인은 갈수록 찾기 힘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노인 빈곤 문제는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가장 심각하다고 합니다. 66세 이상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무려 44%로 올해 1인 가구 중위소득이 182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고령층 10명 중 가운데 4명 이상이 월 90만 원가량의 돈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나마도 없는 노인층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니어들의 일자리가 필요한 것이겠죠. 오늘도 준비된 다양한 일자리 정보들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코너, 각 단체와 기관에선 어떤 정책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아는 만큼 보이는 일자리, 알고 보자 코너입니다. 오늘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방여정 홍보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실 건가요? 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크게 공공 분야 일자리와 민간 분야 일자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민간 분야 일자리 중에 하나인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령자 친화기업은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해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고령자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더 많은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인데요. 공모 과정을 거쳐서 보건복지부가 지정을 하게 되고요.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252개의 기업이 설립되었고요. 올해도 36개의 기업 설립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고 연륜과 경험에 있는 직원을 채용할 수도 있고 기업 측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 내용은 어떤가요? 네, 고령자 친화기업은 인증형과 창업형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증형의 경우는 이미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고 또 업종별로 고령자 기준 고용률을 충족한 기업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으로 고령자를 추가 고용하는 기업을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지정을 해서 기업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요. 창업형의 경우는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신규로 기업 을 설립하는 경우에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지정을 해서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예산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네.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이제 최종 지정이 되게 되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술 인증을 지원해드리거나 판로를 개척해드리고 경영자문 같은 성장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으실 수 있고요. 다만 지원 예산 부분이라든가 고령자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관리를 받으시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있는지 또 실제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또 와닿을 것 같아요. 네네. 현재 252개의 고령자 친화기업이 지정돼서 운영 중인데요. 그중에서도 서울 성동구에서 설립해서 운영 중인 고령자 친화기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숲에 혹시 가보셨나요? 네. 서울숲에 가보신 시청자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서울숲 내에 음식점이나 카페를 운영하거나 공원관리 업무를 공원관리와 같은 그런 공공업무들을 성동구에서 고령자 친화기업을 설립하고 그 공공업무를 그 어르신들이 담당해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네. 덕분에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동구 외에도 서울시 내에는 동작구나 금천구, 노원구, 서초구에서 고령자 친화기업을 설립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인천 남동구에도 고령자 친화기업을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대전에 있는 유명한 제과점 네. 있죠. 그 제과점이나 속초에 있는 유명한 물회집, 또 여러 브랜드의 OEM 회사들도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다양한 업무에서 어르신들을 고용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 있는데요. 그 포털 사이트도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시니어들이 개인정보나 욕설이나 허위 과장된 정보 이런 정보들을
삭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블러닝 요원으로 직무를 담당해서 어르신들이 네. 일을 하고 계십니다. 기업이 잘 돼야 어르신들이 급여도 많이 받고 오래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네. 창출되기 때문에 저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경영 컨설팅과 판로개척 같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고령자 진화기업을 통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가 이렇게 많이 나오려면 고령자 친화기업을 실시하는 기업이 많아져야 할 텐데 실제 이 정책에 참여한 기업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인가요? 네. 저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고령자 친화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네.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후에 생산량이나 매출액이 증가된 경우가 59.9% 정도로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이 상당히 만족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회사도 고령자 친화기업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네,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다수 고용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법인 협동조합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심사를 통해서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설립이 되면 이후에 보조금 지원과 컨설팅 지원들을 받게 되시는데요. 네. 고령자 친화기업 대표번호 1833-7128로 연락주시면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전화로 쉽게 알아볼 수가 있겠네요. 네. 부디 많은 곳에서 정책에 참여하셔서 시니어들을 위한 일자리가 더욱 많이 창출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분과 전화 연결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 고령자 친화기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고령자 친화기업에 참여 중이신 회사의 전문인과 전화 연결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바로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아리아의 박노철 전무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네, 근무하시는 반갑습니다. 회사는 어떤 곳인가요? 저희 회사는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에 있고요. 참호화라는 브랜드의 그 자동차 용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네,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언제 지정을 받으셨나요? 고령자 친화기업은 2018년 4월 달에 이제 사업을 신청해서 6월 달에 저희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네. 네, 고령자 친화기업 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어떤 계기였었나요? 사실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2018년 3월경에 이제 주식회사 아리아에 입사를 할 시점이 만 58세였었어요. 저도 은퇴 인력이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시니어 인력들 재취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그 고령자 친화기업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업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전무님, 그 기업에서 고령자분들 많이 고용하고 계실 텐데요. 직원분들 연령대가 다양하실 것 같아요. 직원 네,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저희 회사 전체 인력이 한 93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그 60대 이상 고령자 인력이 약 한 26명. 그다음에 4, 50대 직원이 15명 정도고요. 나머지 한 50명의 인력이 20대에서 30대 젊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저희 회사는 그 모든 직원들이 그 채용할 때부터 그 정규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고요. 시니어 직원들에 대한 운영 방식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전 직원들이 평등하게 동일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시니어 직원들을 채용했을 때 뭐 좋은 점, 장점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예, 시니어 직원들이, 약 한 30여 년 동안 이제 현장에서, 근무를 했던 경력이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적으로 부지런하고 또 성실하고 이런 면이 그 젊은 직원들한테 상당히 귀감이 되고 있어요. 뭐든지 솔선수범을 한다는 것이죠. 네. 네,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는 게 아니고. 네. 무엇보다도 이제 재취업을 해서 네,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만족감으로 모두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시니어 그렇습니다. 채용에 대한 기업의 목표나 계획도 있으신가요? 네.
일단 현장에서 수고하는 그 어르신들, 저희는 모든 이제 호칭을 어르신이라고 하거든요. 네. 어르신들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일단은 건강해야지 오랫동안 이제 근무를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평소에 건강 관리에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고요. 네. 예, 향후 지속적으로 어르신 채용을 확대를 할 예정이에요. 한 30명에서 40명까지 채용을 이제 할 예정인데요. 네. 예,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저희 회사가 안정적으로 또 발전하고 또 그로 인해 갖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려고 상당히 지금 경영진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시니어 일자리 창출에 애쓰는 기업으로 성장해 주길 바라고 있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네네. 전화 통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함께 열일해 주신 방효정 홍보부장님 이제 보내드려야 할 시간인데요. 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책 정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일자리 정보를 알려드리는 잡 돋보기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구인 상세 정보 잘 파악하셔서 많은 분들이 내게 꼭 맞는 일자리 구하시길 바랍니다. 잡 돋보기 이번 주 일자리 정보입니다. 먼저 서울시 일자리 정보입니다. 지비스터디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서울시 양촌구 목동에 위치한 지비스터디 학원입니다. 주요 업무는 주차 및 경비 업무이며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가 필수입니다. 주 6일 40시간 근무이며 임금은 월급 195만 원입니다. 센츄리 1 오피스텔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오피스텔 순회 점검 및 주차 관리입니다. 운전이 가능해야 하고 1년 이상 경력자를 우대합니다. 격일 근무로 임금은 월급 187만 원이며 연차 수당은 별도이고 야간 수당 6만 원을 지급합니다. HDC i서비스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잠실 루터회관입니다. 주요 업무는 건물 경비, 순찰, 민원 응대입니다. 일반 경비원 신임 교육 이수가 필수이며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격일 근무로 임금은 연봉 2,634만 원입니다. 인수운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마을버스 운전입니다. 대형 면허, 버스 자격 면허, CNG 교육 이수가 필수이며 시니어 인턴십 참여 가능자와 5년 이상 경력자를 우대합니다. 주 6일 40시간 근무로 임금은 월급 250만 원입니다. I1 서비스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레미안 솔베뉴 아파트입니다. 주요 업무는 외곽 청소 업무이며 경력자와 남성을 우대합니다. 주 6일 28시간 근무로 임금은 월급 152만 7,780원입니다. 강일 기업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서울시 서초구 네이처힐 5단지 아파트입니다. 주요 업무는 아파트 미화 업무이며 여성과 경력자를 우대합니다. 주 6일 28시간 근무로 임금은 월급 130만 7,310원입니다. 목사랑 전통시장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시장 내 물품 배달 업무이며 오토바이 운전 가능자와 남성을 우대합니다. 주 5일 40시간 근무로 임금은 월급 213만 원입니다. 아이셈 옵텍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안경알 렌즈 배송 업무이며 배송지인 공릉동 인근 거주자와 남성을 우대합니다. 주 5일 15시간 근무로 임금은 월급 80만 원입니다. I1 서비스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서울시 은평구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입니다. 주요 업무는 건물 외곽 청소 업무이며 주 6일 33시간 근무입니다. 임금은 월급 148만 원입니다. 국도안전관리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공사 현장 출입 통제 및 화재 예방 등의 경비원 업무입니다.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자가 필수이며 근무시간은 24개월 정도입니다. 근무기간은 24개월 정도입니다. 격일 근무로 임금은 월급 221만 원입니다.
기쁜 우리 복지관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전 업무입니다. 만 65세 미만 1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로 35인승 버스 운전 경력 3년 이상, 5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자, 3년 이내 운전 적성 정밀검사 적합 판정자여야 하며 강서구와 양천구 거주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2교대 근무이며 임금은 월급 225만 원입니다. 지바이크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서울시 노원구와 강서구 마곡 지역입니다. 주요 업무는 공유형 전동 킥보드 관리 업무이며 시니어 인턴십 참여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주 3일 9시간 근무로 임금은 시급 8,720원입니다. 바로구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보도 픽업 서비스 업무로 식당에서 주문된 음식을 픽업하여 지정된 장소로 걸어서 전달하는 업무입니다. 시니어 인턴십 참여 가능자를 우대하며 임금은 시급 8,720원입니다. 근무는 주 5일 20시간 근무이며 9개월 계약 만료 후 상용직 전환 검토입니다. 서울 하늘수 위치원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방학기간 오전 전담 에듀케어 대체 강사 업무입니다. 위치원 정교사 2급 또는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가 필수입니다. 주 5일 20시간 근무이며 근무기간은 2021년 7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입니다. 임금은 시급 11,010원입니다. 수도권 일자리 정보에 이어서 이번엔 각 지방 일자리 정보입니다. 8.15 알뜰주유소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주유 배달원 업무이며 임금은 월급 220만 원입니다. 근무 요일은 협의 가능하며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무입니다. 미애뜰 어린이집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경기도 양주시 율정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어린이집 연장반 담임 업무이며 임금은 월급 100만 1000원 이상입니다. 주 5일 근무로 오후 3시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입니다. 명성종합환경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 둘레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시흥시 미화원 업무이며 임금은 월급 80만 원입니다. 근무 요일은 협의 가능하며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일산중앙곱창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 1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주방장 업무이며 임금은 월급 200만 원입니다. 주 5일 근무로 오후 4시부터 새벽 1시까지입니다. 서현주유소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주유원 업무이며 임금은 월급 232만 원입니다. 주 6일 근무로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봉암식당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대구시 수성구 옥수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홀 서빙 및 주방 보조 업무이며 임금은 1급 11만 원입니다. 주말 근무로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경희 태권도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차량 기사 업무이며 임금은 시급 9천 원입니다. 주 5일 근무로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녹색나라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부산시 강서구 공항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단순 생산직 업무이며 임금은 시급 8,720원입니다. 주 6일 근무로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태양식자재 유통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충남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배송 납품 업무이며 임금은 월급 250만 원 이상입니다. 주 6일 근무로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송도 즉석 반찬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조리 및 주방 보조 업무이며 임금은 월급 280만 원 이상입니다. 주 6일 근무로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도원가든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청신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서빙 파트타이머 업무이며 임금은 시급 13,000원입니다. 주 6일 근무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광화문 등심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경기도 광주시 경안천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홀서빙 및 주방 보조 업무이며 임금은 월급 260만 원입니다. 근무요일은 협의 가능하며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영호스틸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경북 구미시 임동남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엘리베이터 철근 절단 보조 업무이며 임금은 월급 300만 원입니다. 주 6일 근무로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마스터 싱크 공장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경기도 김포시 보초는 장곡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제조 업무이며 임금은 월급 210만 원 이상입니다. 근무요일과 시간은 협의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잡 돋보기였습니다. 활기차고 풍요로운 노년을 위한 시니어 일자리 정보 프로그램 일자리를 부탁해. 오늘도 많은 시니어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더욱더 풍성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